예, 수업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6편 대종사를 시작할 차례인데 지난 5편의 덕충부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번 덕충부 마지막 5장, 6장이 대종사에 들어가는 토대로 삼아서 6편에 대종사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덕충부 5장, 6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대종사가 열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했던 게 5장에 성인이 노는 바가 있다. 성인은 노는 바가 있다 이 말인데, 이 성인은 유아 철학이나 노장 철학이나 다 쓰는 말이죠. 성인. 그래, 성인은 평범한 우리 삶 속에 누구나 다 성인이 될 수 있는데, 그 누구나가 되는 것 중에 마음에 유아 철학에서 성인이 되는 것은 소위 명명덕과 자기 속에 명덕을 밝혀가지고 지천, 명자, 하늘을 아는 거죠. 그런 세계가 성인이라면, 이 노자, 특히 장자 철학에서는 성인이 노는 바는 이 삶의 현실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시야를 여는데, 이 소요유에서 나왔듯이 이건 대분 같은 거죠. 대분과. 대분경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소유하지 못하는 거, 메이는 게 뭐 때문이냐면, 사람이 아는 지식이나 사회의 전반적 규약들, 법, 뭐 인위예적 규약들, 그리고 각자가 갖고 있는 개체의 덕성들, 이 개성에 가까운 건데, 실은 그런 게. 그 다음에 기교들, 이런 것들에 얽매여 가지고 소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게. 그래서 이 성인의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용. 그걸 쓰지 않고 뭐냐면, 천사, 하늘이 먹여주는 세계로 간다. 천사, 이 밥산자인데, 먹일 사자인데, 동산인데, 이 하늘이 먹여준다는 건 뭐냐면 자연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거죠. 성인의 소유하기 위해서는 자연의 흐름을 따라간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죠. 대개가 자기가 살아가는 사고의 구속에 틀에 매이는데, 성인은 이 놀고 있는 바가 대부분의 경계에서 세속적인 이런 세계에 매이지 않고 자연의 흐름 따라간다. 그 말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성인들은 사람의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도 사람의 정은 가지고 있지 않다. 감정은 없다. 이 말을 했거든요. 자, 사람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 속에 무리를 일으켜 사는 거예요.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야. 그 말하는 거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을 하니까 뭐냐면, 작디 작아. 70억 중에, 이, 요즘 말하면 70억 중에 한 사람이죠. 성인도. 한 가정의 자식이면서 부모면서 또 가장이면서 부인이면서 할 정도로 작은 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사람의 속한 모습이야. 사람의 속했을 때 이런 모습 보인다는 거죠. 성인도. 성인도 하나 인간이니까. 평범한 한 사람일 뿐이죠. 친구 중에 한 사람이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고, 뭐, 사회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 정이 없다는 그 세계에 들어가면, 시비란 거, 옳고 그런 걸 벗어났다는 게, 이 논의와 똑같은데, 옳고 그러다는 시비에 벗어난 거죠. 그것이 내 몸에서 부득 작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몸에서. 그러니까 시비가 몸에 작용한다는 것은 이미 분별로 이해가지고, 사람이 그 분별에 의해가지고 털에 매이는 거죠, 자꾸. 매이니까 소유할 수 없는 거죠. 논일 수 없는 거죠, 털에 갇혀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사람으로서 정이 없는, 즉, 시비를 벗어난 경지는 뭐냐면, 크로스한테 크고 크다는 거예요, 그 세계는. 그래, 이
사람으로서 감정이 없는 이 세계는 조금 이따 설명했지만도 시비가 없기 때문에 그 세계는 자기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 너무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미 그게 벗어나서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소유의 세계를 이룰 수 있는 거냐면 홀로 그 큼을 터득했기 때문에, 이뤘기 때문에 깨달았다는 거죠. 그 홀로 그 큼을 이뤘다는 세계가 뭐냐면 바로 무정의 세계고 소유할 수 있는 세계라는 거죠. 이게 5장의 핵심이었던 거죠. 그리고 6장이 넘어가니까 그러면은 그 무정이란 것이, 정의 무정이란 것이 과연 존재하는 거냐 아니냐를 듣고 이 해시, 장자의 친구인 해시가, 해자가 장자한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것이 하는 거죠. 6장은. 이게 어떤 의미에서 덕천부의 이제 아주 결론 같은 거죠. 결론. 그럼 뭐냐면 사람은 본래 정이 없단 말인가? 그러면서 장자한테 질문을 던지니까 장자가 그러하다. 없다. 그러하다.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냐면은 호오로서, 이 시비와 똑같네. 사람이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으로서 그 몸을, 자기 자신 육체를 속을 상하지 않은 거야. 속을 상하는 거 요즘은 스트레스지 뭐,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죠. 자기 속을 상하지 않은 거야. 그게 없다는 거야. 왜? 무정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장자 해자한테 뭐냐면 지금 그대는 그대의 이 정신을 바깥에 끌려가가지고 외물에, 이 외는 외물이죠. 외물. 끊임없는 외물들이죠. 외물들에 끌려가가지고 욕망이죠. 이 욕망에 끌려가가지고 있고 또 그 욕망에 가지고 그대의 정신을 갖다가 늘 추구를 이렇게 하는 거야. 끊임없이 바깥 걸 추구하기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거야. 그래서 지쳐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논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뭐 그대는 겸백으로서, 궤변이, 궤변, 이 궤변이야. 궤변으로서 부르짖고 있는 거야. 자, 여기서 제가 이 그림을 그리는데 이 해자의 유정, 무정, 유정과 해자가 말하는 유정의 개념과 장자가 말하는 무정의 개념을 이걸 설명하는 방법론에서 제가 생각이 되어 있는데, 유정과 무정이죠. 이게 해자고. 해자의 무정과 장자의, 유정과 무정에 대해서 이 설명하는 방법이 저는 중용의 논리력과 설명하는 게 참 잘 맞다는 생각을 들어서 그걸 한번 드러내 보겠다는 겁니다. 중용의 제일 첫 개념, 천명주의, 성의, 솔성주의, 도, 수도주의, 교라 해가지고 나오죠. 그리고 희노애락, 희노애락이 미발한 상태, 감정이지 이게. 이게 바로 유정이죠. 유정의 감정, 감정이 미발, 바라지 않았을 때를 이르러서 중이라고 합니다. 그 중,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 중에 있는 거죠. 그 중에 있는 거죠. 희노애락이 바라지 않았을 때를 위해 중이, 여기 중이고. 그 바랬을 때, 희노애락이 바랐을 때 중절, 중절은 적중하는 거예요. 상황이 딱 맞는 거. 요게 중절이 시중과 통해요. 상황에서 딱 맞는 거죠. 내가 희노애락의 감정이 바랐을 때 그 상황이 딱 맞는 것이 뭐냐면 중절이에요. 저는 이 대나무에 와디니까 이게 그 상황이 딱딱 맞는 거죠. 이게 맞아졌다니까. 그것을 화라 그럽니다. 좋아한다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 좋아한다는 것은 그 상태의 내 감정이 타에게 바랬을 때, 타와의 교감이 잘 됐어, 조화가 됐을 때 화가 된다는 거예요. 요건 이발이에요, 이발. 그런데 미발할 때의 공부와 이발할 때 공부가 다르다는 것이 이 중령이나 유가철학에서 제시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요 그림을 그리면, 요게 한 개인을 본, 요게 그림이 한 개인의 모습이라면 한 70이 다 갔을 텐데, 모든 존재는 천명 또는 도에서 생명을 부여받는 거죠. 그래서 각자 생명, 성을 받는 거예요. 성을. 성이 들어오는 거, 성이. 그리고 각자 심에 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나 하늘이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는 상태는 아직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미발인 상태예요. 미발. 이게 무정과 통하는 거예요. 장자의 무정과.
그러다가 어떤 외적 조건이 일어나가지고 발생이 돼가지고 그 조건이 나인데 딱 부딪히면 그걸 통해서 마음에서 느껴가지고 바라는 것이 요거는 정이에요. 이거 유정이에요, 유정. 요게 이제 해자의 유정이 된 거죠, 정이. 그런데 장자는 이것보다는 이걸 주장한 거예요. 이걸. 무정을 주장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무정인 상태, 미발한 상태에 수양을 하는 것이 요즘 말하면 참선, 명상, 윗바사나 같은 전보다의 수련법은 이 미발인 상태에서 자기 내적 에너지를 키우는 겁니다. 그 공부예요. 전부 다가. 이걸 앞에 나왔던 오상화에서 아상인데, 에고인데, 이 나라는 에고를 없애면서 뒤가는 것이 바로 미발인 상태, 요게. 그러니까 미발인 상태에서 영성이나 마음이 자꾸 맑아지면은 어떤 외적 상태가 나왔을 때 그 외적 상태가 가장 하늘의 진리에 맞게끔 보편성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보편성, 하나님의 마음이 맞게끔 담직 바랄 텐데 이 미발인 상태에서 수양이 안 되면은 이 외적 상태에서 마음에서 바랐을 때, 정을 바랐을 때는 뭐냐면 개인적 욕망에 매인다는 겁니다. 유정이라는 것이 바로 개인적 욕망에 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개인적 욕망이 있는데 이 수양이 되면 뭐냐면 요 마음이 바라는 요 상태, 요건 이제 기미인데 요 기미가 일어난 상태, 아주 미시한 이 기미가 일어난 상태인데 이 기미가 일어나 마음이 바랐을 때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찰식이나 성찰할 수 있는 눈이 생겨요. 끊임없이 기도, 참선, 명상 이런 걸 많이 하는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부딪히면 감정이 탁 나왔을 때 그 감정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의식에 오라는 의식이 생겨가지고 그걸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발인 상태에서 함양 공부를 안 하게 되면, 함양 공부, 끊임없이 함양 공부에 대한 명상 참석 같은데, 그러면은 감정이 바랐을 때, 자기 욕망이 가지고 이 바랐을 때 이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요즘 말하면 자기 감정, 분노, 조절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내뱉는 거죠. 근데 장자는 왜 잤냐면 그 시대나 오늘날 시대나 사람들이 끊임없이 무정의 상태, 시비 분별이, 시비나 호가 없는 상태의 마음에 바로 미발인데 이때 마음이 주가 됨으로 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세계, 소유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넓어진다는 거죠. 장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거의가 다 이렇게 외적 상황에서 마음에서 감정이 바랐을 때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자기 자신의 환경과 이런 것들이 토탈화된 자기 스타일의 안경이죠. 안경을 세상을 보듯이 자기 스타일의 패턴화된 논리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는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그 자기 자신의 사고의 구속이 당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 무정인 상태에서 이 무정의 상태에서 이 함양 공부가 되면 이 무정의 상태에서 함양을 많이 해가지고 계속 내용이 차게 되면 이때는 뭐냐면 하나인 나라는 사람이 하나인 개체가 바로 우주하고 한 몸이 되는 거죠. 내 속에 지금 소우주인 내 속에 지금 우주의 진리가 하나님의 품성이 진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아무런 감정이 없는 순수한 내 의식을 계속 공부, 참선과 수련을 공부를 해가지고 이 내공을 키우게 되면 이 속에 내재하고 있는 진리의 빛이 확 밝아지는 거죠. 대학에서 말하는 명명덕 같은 건데. 그렇게 밝아지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작은 하나의 그 기운이 전체 우주의 기운과 하나로 공명을 하면서 자기 의식이 확장되는 거죠. 이것이 이 대동사의 덕충무의 마무리인데 덕이 충만한 세계는 결국은 뭐냐면 장자 입장에서는 이 무정을 통해서 이 장자의 무정을 통해서
모든 시비호호의 경계가 일어나지 않은 근원적인 자기 마음에 머물렀을 때야만이 성인으로 3단 소유할 수 있는 것, 즉 대부분에 소유할 수 있는 게 되고, 그러한 발판을 통하는 것이 바로 이 대종사의 가름길이라고 이 5편 덕충부에서 마무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논리로 갖고 이 이제 그 이 덕충부를 마무리했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는 결국 뭐냐면 이 무정인 상태의 마음 속에서 이 삶의 논리를 깨닫는 경기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한데 요 끝내고 새로 시작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 시간 이거 하고 좀 쉬었다가 새로 대종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